뭐 위치를 이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육사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어쨌든 대선 주자의 반열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시장님의 의견. 다음은 광주 북구의 존경하는 이영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활약한 독립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은 국군의 역사적 뿌리이다 그리고 또 육사의 정신적 토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저는 그분들의 장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적인 인물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 네, 장점 이종찬 광복 회장의 의견. 지난 13일 날 정무위원회에서 독립기념관 관장님이 하셨던 그 의견, 그런 의견에 오세훈 시장님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분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일생을 사셨던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예. 예,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